없는 지금 보고 계신 생활 코딩 자바 강의가 새로운 강의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기존 수업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150시간 분량의 거대한 단일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꽤 많은 학습자가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완주를 못하면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갖더라고요. 또 단지 예외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할 뿐임에도 예외가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 모든 수업을 다 듣기도 어렵지만 다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완주하지 못하면 무지한 상태가 되고 완주하면 무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자바 수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선 자바 1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바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으로 최대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버그를 찾는 법, 설명서를 보는 법과 같이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게 됩니다. 자바 1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1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들을 별도의 독립된 수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바 1에서 배운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계 때문에 충분히 절망한 분들이 선택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를 배우고 싶은 분은 바로 예외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존의 자바 수업의 내용을 거의 대체하는 단계에 도달했거든요. 또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수업에 참여해서 더 풍부한 지식들이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바 1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의 선후관계가 궁금하신 분은 지식지도인 서마를 방문해 주세요.